오늘 이 시간에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를 말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1942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영국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애 맞춤형 복지라는 말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신기에는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임신 중에 대사 이상 검사와 산모에 대한 보건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 중에 직장에서 휴가를 낼 수 있으며 모자 보건법에 따른 휴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임신 때부터 모자 보건 수첩을 발급하여 지역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체크하고 예비 부모를 위한 준비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둘째, 출산 때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출산비용지원금과 지역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세 번째 자녀부터는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기에는 크게 모자보건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보육 정책의 강화와 지역 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추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하여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직장인을 위한 직장 보육이나 지역의 어린이집은 아동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학령기에는 무상 교육 추진과 특수 교육 확대, 장애 인식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넷째는 일반 성인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첫째, 교육 복지 정책으로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정책과 수업료 인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자활사업이 있으며 이 자활사업은 정부가 자립장려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액의 수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과 노인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며 이 시설은 해당 대상이나 조건이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동사주민센터에서 모든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최근에는 전화로 상담하고 공무원이나 복지관에서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인성 질환이 생기게 되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노인성 질환이 발생하면 등급 심사를 거쳐 장기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돌봐주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있고 장애인도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급 심사를 통하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 케어, 세탁, 청소, 식사 수발 등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러한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구축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대 사회보험을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과 해당 대상별 복지 서비스 구축,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연계복지허브와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